이 수원이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 도시입니다. 계획 도시. 계획 도시요? 네, 최초의. 그런 거 모르셨죠? 계획 도시. 계획 도시.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선 최초의 계획 도시 이 수원을 만든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아. 누가? 누가 이걸 만들었을까? 수원이요? 이거 그거 위인전에 많이 나와. 위인전. 네. 누군데요? 정조. 와. 맞습니다. 와. 야. 바로 조선 22대 왕 정조. 네. 야. 아니 그런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지금 수도가 어디예요, 원래? 서울. 네. 한양. 네. 한양. 그죠? 아, 정조는 왜 이 수도 한양을 두고 수원에 이렇게 신도시를 만들었을까? 귀주 안에서 죽음을 맞은 사도세자의 아들이 바로 정조입니다. 아버님, 나오소서! 아비를 살려주소서! 아버님, 빨리 나오소서! 자, 그런데요, 이 아버지 사도세자가 할아버지 영조의 명령으로 뒤주에 들어간 그 순간, 그때 정조의 나이는 과연 몇 살이었을까요? 어린... 그렇죠. 엄청 어렸는데. 고작 10살. 아... 10살. 겨우 10살. 이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비참한 죽음을 목격해야만 했던 정조. 당시 그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엄청난 충격이죠. 그죠. 어린 나이에 되게 좀 안 좋은 기억으로 좀 남았을 것 같아요. 자, 그때 정조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우리 예원 씨가 좀 한번 읽어봐 주시죠. 그 당시? 왕은 슬픔으로 인한 손상이 너무나 지나쳐 시자들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다. 사실 당시 정조의 나이는 고작 10살이었고요. 정조에게는 이 사건이 인생 최대의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아, 심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이 어린 정조가 슬픔만큼이나 감당하기 힘든 게 또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아마 이것 때문에 더 힘들었을 거야. 바로 죄책감. 아, 그렇죠. 자신이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다는 죄책감. 아유. 만약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유일한 왕위 계승자였던 아버지는 죽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나로 인해. 맞습니다. 10살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무거운 마음일 수 있습니다. 정조 이 슬픔과 죄책감은요,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사도세자가 죽은 뒤 정조의 삶은 180도 달라집니다. 오. 자, 태어나면서부터 궁에서 살아왔던 정조가요, 어머니와 함께 궁 밖으로 나가게 된 겁니다. 무슨 나가요? 예, 궁 밖으로. 왜요? 할아버지 영조가 죽은 아버지 사도세자의 세자 지위를 박탈했기 때문이죠. 자, 사도세자는요, 폐위되어서 더 이상 세자가 아닌 겁니다. 자, 아버지가 세자가 아니면 아들 정조 어떻게 되나요?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 그죠? 아, 그냥 일반 사람으로. 그냥 일반 평민으로. 와. 와, 이런 거 생각지도 못했는데. 우리는 막 더 공부를 열심히 하든지 또 준비를 했을 것 같은데. 바로 뭔가 역할이 주어질 줄 알았는데. 그렇죠. 조선 왕실의 귀한 왕세 손에서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될 위기에 처한 정조. 자, 그런데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정조는요, 아버지 사도세자에게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드릴 수 없었습니다. 왜요? 왜였을까요? 그러면 장례식의 상주는 당연히 누가 돼야 돼요?
아들. 아들 정조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할아버지 영조는 정조에게 상주로 서지도 말고 상복을 입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와, 아 여전히 정용조는 어려운 분이에요, 이분은요, 그죠? 무섭다. 비참하게 죽은 아버지의 장례식, 나 때문에 죽었을지도 모르는 그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정조는 마지막 인사조차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며칠 후 할아버지 영조의 어명이 도착합니다. 세손을 동궁으로 칭하라. 영조가 사도세자를 다시 세자로 복권시키고 정조를 차기 후계자로 삼은 거죠. 아무래도 할아버지 영조에겐 어려서부터 영특했던 정조만큼 후계자로 걸맞은 인물 없었던 겁니다. 아, 없었죠. 우여곡절 끝에 차기 왕 후계자로 돌아온 정조. 아버지를 여의고 겨우 2개월이 지났을 무렵 영조의 곁에서 차기 왕이 될 길을 걸어야 됐죠. 아이고야. 앞으로 내 너를 살펴보겠다. 아이고야. 그러니까요. 뭐야? 내가 네 입으로 얘기를 했다. 자가간지 보겠다. 맞습니다. 바로 이렇게 자신을 시험하는 듯한 할아버지의 말을 들은 정조의 마음. 자칫하면 자신의 아버지처럼 내쳐질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도 있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할아버지 지켜보겠다고 하니 할아버지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두 개의 생각이 오고 갔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할아버지 품에서 철저한 감시와 동시에 보호를 받게 된 정조. 정조는요, 오히려 열심히 공부하면서요, 할아버지 눈에 들기 위해서 아주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그렇게 할아버지 영조 곁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후계자로서 이 단계를 밟아가고 있었던 정조. 자, 그런데요, 세간에서 사도세자가 죽은 이후 이상한 말이 떠돌아 다닙니다. 자, 대체 어떤 말이 떠돌고 있을까요? 세손은 죄인의 아들이라 왕통을 이을 수 없다. 여기서 죄인은 누굴까요? 사도세자. 사도세자. 자, 그렇다면 그 죄인의 아들은 누구지요? 정조. 맞습니다. 정조는 죄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정당한 왕위 계승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은 이유 기억하십니까? 여기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영조가 사도세자에게 사형을 내려버리면 사도세자는 영락 없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 그렇죠. 죄를 지은 죄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정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죄인의 아들. 죄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영조는 정조를 위해서라도 이 사도세자를 죄인으로 죽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세자를 죄인으로 만들지 않고 죽이기 위해 뒤주에 가뒀던 것이죠. 자, 그런데도 영조가 분명히 그런 장치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세간에서는 이렇게 사도세자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정조를 죄인의 아들이라고 쑥덕이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 이렇게 정조를 겨냥한 말을 내뱉었을까요? 누구겠습니까? 왕이 되면 안 돼. 이런 얘기 누가 할까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조가 왕이 되었을 때 큰일 날 사람.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영조의 곁에서 그 사도세자의 그 흉을 보면서 둘 사이를 이간질하고 끝내 사도세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던 신하들. 그런데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가 왕이 된다? 그들에겐 당연히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신하들이 조선조정 곳곳에서 지금 누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정조.
정조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정조를 둘러싼 이 뒷말들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정조가 12살이 됐을 때 정조의 삶을 바꾸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까요? 문제 한번 보시죠. 자, 할아버지 영조가 정조의 정통성을 위해 한 일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정조의 앞날에 이 사도세자는 분명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영조는 이 정통성을 명분으로 정조의 호적을 바꿔버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뀐 정조의 아버지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바뀐 새아버지 역시 이미 세상에 없는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바로 영조의 또 다른 아들 효장세자. 사도세자가 태어나기 전 이미 세상을 떠난 영조의 큰아들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아들로? 그렇죠. 자, 영조는요, 어떻게든 이 정조의 정통성을 굳건히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 정조를 사도세자의 장례에서 상주로 세우지 않았던 것 기억하시나요? 네. 그것 역시 정조에게서 사도세자와 관련된 모든 것을 끊어내기 위한 큰 그림. 큰 그림이었구나. 자, 그리고 정조는요, 할아버지 영조로부터 또 다른 충격적인 말을 듣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이지? 이 뒤에 만일 다시 이 일을 들춰내는 자가 있다면 이는 아비도 없고 임금도 없는 역신인 것이다. 만약 정조에게 사도세자를 언급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뭐다? 임금에게 반역을 꾀하는 신하, 곧 역신인이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왕이 오르지 못하고 이 죽은 선조를 위해 그 선조를 왕으로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걸 무슨 작업이라고 하냐면 추승이라 그래요. 추승. 추승. 영조는 정조에게 너의 아버지 사도세자를 왕으로 추승하지 말라고 못을 딱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사도세자를 언급할 때마다 지금 뭐가 흔들려요? 지금. 정통성. 그렇죠. 정조의 정통성이 흔들리잖아요. 그리고 이 정조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명분을 지금 주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자, 과연 자, 어느덧 시간은 흘러 12살이었던 정조는 장성에서 23살이 됩니다. 오. 이 정조는 할아버지의 그 보호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차마 입 밖에도 낼 수 없는 그런 흉악한 내용을 보내면서까지 정조를 탐탁지 않게 여기면서 위협하는 세력이 존재했던 겁니다. 어떤 날에는요, 정체불명의 남자가 정조의 거처에서 입문에 귀를 대고 이야기를 엿듣다가 도망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글을 정조가 이렇게 써두면 몰래 책상을 뒤져가지고 그 글을 훔쳐보기까지 합니다. 와. 이 정적들의 사주를 받고 정조를 감시하는 이들이 정말 득실득실했던 겁니다. 와, 끌어내리려고. 이게 너무 그... 아니 대체 누가 왕이 될 인물인 정조를 이렇게 염탐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궁녀와 내시들이었습니다. 궁궐 어디에나 존재하는 이 궁녀와 내시가 정조의 적들에게 사주를 받고 정조를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낮이나 밤이나 염탐과 협박에 시달리던 정조는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저들이 나를 손안의 물건으로 여긴 지 오래되었다. 내가 두렵고 겁이 나고 의심스럽고 불안하여 차라리 살고 싶지 않았던 마음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손안의 물건으로 여긴 지 오래되었다. 안쓰럽네요. 다음 왕위를 이을 후계자였지만 조선 조정에서 정조의 정치적 입지는 불안했던 것이죠.
정조는 기회를 기다리면서 그 서름과 수모를 꾹 참고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1775년 겨울, 정적들의 그 감시 속에 숨죽여 살아있던 정조에게 전세를 뒤집을 완벽한 기회가 드디어 찾아옵니다. 과연 어떤 기회였을까요? 기회요? 기회. 영조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요? 영조가? 네. 영조가? 네. 정조에게? 네. 정식으로 대리청적을 맡기로 했던 것이죠. 아~ 대리청정? 네, 대리청정. 와, 좀 힘이 생겼네요. 그러니까요. 편지 누가 썼지? 네,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죠? 네. 그런데, 자, 이때 한신하가 조선 조정을 깜짝 뒤집어 놓는 말을 합니다. 과연 어떤 말일까요? 동궁께서는 노론과 소론을 알 필요가 없으며 이조판서와 병조판서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조정의 일에 이르러서는 더욱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의미죠? 영조가 지금 명을 내린 대리청정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자, 그것도 차기 왕이 될 정조와 영조 앞에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와, 근데 이렇게 무시해도 돼요? 그러니까요. 너무 무시하는데? 영조는요, 이런 어떤 반응도 무시한 채 승정원의 인사와 군사에 대한 문제를 정조에게 결재받으라! 라고 지시를 하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영조는요, 정조에게 강한 힘을 실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영조가 밀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정조는 어떻게 보면 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거 굉장한 지금 장면이 지금 펼쳐지고 그치. 있는 거예요. 자, 영조는요, 반대하는 신하들의 의견을 결국은 제치고요, 승지, 그러니까 비서실이죠. 이 승지에게 대리청정 결정하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때 한신하가 왕인 영조의 명을 받아 쓰는 승지의 앞을 막아섭니다. 영조는 왜 이런 오만불손한 신하의 태도를 강력하게 지금 벌하지 못할까요? 여기는요, 아주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영조가 신하들의 선을 넘는 이런 행동과 망언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억하지 못한다고요? 진짜요? 네. 이대로 정조의 대리청정은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때 보다 못한 한 신하가 목숨을 걸고 영조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그리고 이 영조가 기억하지 못했던 어전회의에서 있었던 일들을 땅낱이 고합니다. 영조는 그제야 기억이 떠올랐는지 다시 한번 정조의 대리청정을 명령합니다. 정적들의 이 거센 반대를 누르고 시작된 정조의 대리청정. 자, 그런데 이 대리청정을 맡은 정조는요, 조선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을 벌입니다. 과연 무슨 일인지 함께 보시죠. 어떤 일이 벌어지? 거렌산을 다 가봤는데 이런 건 처음이다. 도대체 뭘 지우는 거니? 사도제자 마마에 대한 기록을 지우는 거래요. 자, 이게 무슨 일인지 아시겠어요? 강에서 지금 이렇게 종이를 지금 이렇게 씻고 있죠. 책을 네. 좀 씻고 있죠. 자, 이 작업을 이렇게 부릅니다. 새초. 실록을 만든 이후에 초고가 되는 이 원문 기록을 지우는 작업을 새초라고 합니다.
바로 아버지 사도세자의 기록을 지우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실록이 편찬되기도 전에 사도세자의 기록을 지우는 세초 작업을 한다? 자, 이거는요, 곧 역사에 기록되기 전에 내용을 지워버린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1776년 2월, 이 대리청정을 맡고 2개월이 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정조가 뙤약볕 아래 바짝 몸을 엎드린 채 할아버지 영조에게 눈물을 흘리며 외칩니다. 피눈물을 흘리며 간절한 마음을 외치니 가엾이 여겨 굽어서 비시기 바랍니다. 승정원 일기의 아버지 기록이 너무 끔찍하고 마음이 아프니 아버지의 죽음이 기록된 1762년 그해의 기록 가운데 사도세자와 관련된 기록을 통째로 없애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조는 영조에게 초강수를 띄웁니다. 만약 나의 청을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대리청정과 후계자의 지위도 거둬달라고 합니다. 자, 정조가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한 이유 무엇일까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정조를 흔들고 있는 게 뭐예요? 정통성? 네, 맞습니다. 많은 이들이 계속 그 기록을 보면서 아버지의 죄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신하들 앞에 당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정조가 이 아버지의 기록을 지운 데에는요, 또 다른 속내가 있습니다. 정조는요, 아버지가 비참하게 죽게 된 건 일부 흉악한 신하들의 계략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정조는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한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의 슬픈 기록을 지운 세초. 이것은 바로 그 첫 번째 작업이었던 것이죠. 교수님. 정조가 첫날, 즉위한 첫날에 그런 말을 한 이유가 뭐예요? 그 앞으로 생부에 대한 예우를 하겠다. 그리고 그 사도세자의 사건에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당한 처벌이 내릴 수도 있다. 뭐 이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한 말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정조는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정조가 즉위한 후 아버지의 존호인 사도, 이 사도에 전장, 장, 드릴, 헌 이 글자를 써가지고 장헌이란 새로운 이름을 추가로 붙여서 부르게 합니다. 자, 장헌 어떤 뜻이냐면요, 사도세자가 뭘 생기게 좋아했다 그랬죠? 활쏘기. 무예. 무예. 맞습니다. 무인의 기질을 지닌 총명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장헌이라고 지은 겁니다. 자, 이런 정조의 파격 행보에 두려움을 느낄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이 앞에 선 사람 신하들이죠. 뭐 신하들. 반대하던 신하들 난리났죠. 뭐 맞습니다. 사도세자를 죽게 만들고 방치했던 바로 왕으로 즉위한 정조는요, 이제까지 못했던, 그동안 억눌러 왔던 일들을 드디어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요, 정조가 10살 때부터 무려 14년간 칼을 갈고 갈고 또 갈아왔던 원수가 있습니다. 대체 누굴까요, 이 사람? 내가 마음에 새기며 뼈를 썩혀온 것이 단지 김상로 하나만이 아니고 문성국에 있다. 자, 김상로, 문성국. 아니, 대체 이들이 무슨 일을 했기에 정조가 이토록 철천지 원수처럼 여겼을까요? 바로 이 두 사람. 이 두 사람이 아버지 사도세자와 할아버지 영조 사이를 오가며 서로 이간질하고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아 넣은 장본인들입니다. 선생님, 그 당시 이제 정조가 10살이고 어렸는데 네. 어떻게 그 아버지의 그 일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죠? 바로 누군가
어린 정조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그렇네. 자, 대체 누가 그 어린 정조에게 이야기해줬을까요? 바로 영조였습니다. 어? 에? 어? 어, 소름. 소름. 아니, 반전이죠? 네. 잠깐만요. 아니, 영조는 어떤 사람이에요? 영조는 10살이었던 그 어린 정조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김상로는 너의 원수다. 할아버지 영조가 콕 집어서 원수라고 칭한 김상로. 그런데요, 이 김상로에게 복수를 하긴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김상로가 이미 죽었거든요. 아. 자, 그렇지만 정조는 복수를 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아, 자녀들. 아, 자식들. 맞습니다. 정조는요, 김상로의 아들 김천은 물론이고요, 그 조카까지 외딴섬에 유배 보냅니다. 와. 그런데 문성국이라는 인물에 대한 정조의 분노는 김상로보다 더 컸습니다. 문성국의 흉악함이 마치 살모사와 같다면서 치를 떨고요, 1,000번 살점을 발라내고 만 번을 죽여도 모자라다, 이런 말을 할 정도였죠. 자, 정조는요, 문성국의 관직을 빼앗고 다시는 관직을 얻을 수 없도록 합니다. 또 처자식 가족 모두 노비로 만듭니다. 오, 세게 세게 나온 거죠. 자, 그런데 아버지를 위해서 이 처절한 이 복수를 휘두르면서도 정조가 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른 왕들과 정조의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무엇일까요? 바로 사형. 여기서 사형을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유배를 보내고 심한 경우에는 노비를 만들었을 뿐이죠. 자, 그런데 14년간 품어온 정조의 이 매서운 보복은요, 바로 부메랑이 되어서 정조의 먹을 요리입니다. 처음 이 정조가 즉위한 다음에 있었던 암살 사건 기억하십니까? 우리 맨 처음 앞에, 네,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네, 그거. 자, 그렇다면 암살자는 과연 혼자서 왕을 죽이려고 반역을 계획했을까요? 암살자의 배후에는요, 정조의 직위를 인정하지 않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아이, 누구야? 바로 영조에게 사도세자의 험담을 전하고 결국 죽음으로 몰아갔던 홍계의 손자 홍상범. 자, 그래서 이 홍상범과 아까 잡혔던 그 암살범, 네, 대제신문 시킵니다. 그러자 홍상범이 점쟁이를 동원해서 정조를 저주하고 심지어 정조를 죽이려고 했던 사실이 결국 밝혀집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들은요, 정조 씨의 이후에, 네, 정조의 이복 형제였던 은전군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려 했다는 이런 충격적인, 와, 진상까지 드러납니다.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아, 세팅을. 그렇죠. 맞습니다. 정조가 왕이 된 후에도 여전히 정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세력들이 이렇게 존재한 겁니다. 자, 이 무오라고 하는 거는요, 연도예요, 연도. 이 당시 연도. 무오년입니다. 무오년에 사라고 하는 것은 선비사자고요. 네. 화라고 하는 화를 입다 할 때 그 화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선비들이 무오년에 화를 입은 사건. 자, 이거는요, 바로 조선 최초의 사화인데 이게 바로 연산군 때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무오사화의 그 발단이 뭐였느냐, 원인이 뭐였느냐, 그 발단의 시초는요, 바로 사초에서 시작됩니다. 사초? 네. 아, 처음 들어보시죠? 예. 자, 일단 기본적으로 왕이 죽게 되면 그 왕 시절에 있었던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조선의 또 이 보물이죠. 바로 실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세종실록, 뭐 태종실록, 네,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이렇게 실록을 만들려면
기본적인 베이스, 자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바로 사초라고 합니다. 아. 바로 그 사초에서 문제가 되는 내용들이 발견된 거죠. 문제가 됐네요. 어떤 내용이길래 연산군은 뚜껑이 열렸을까요? 네. 자,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조가 자신의 아들이자 성종의 아버지였던 의경세자의 후궁 권씨를 불러들였지만 분부를 따르지 않았다. 그런데 이 세조가 이 혼자가 된 며느리, 자신의 며느리를 취하려는 거예요. 아, 너 이쁘다. 가족을... 응, 너 이쁘다. 일로 올래?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이거 무슨 뭐 사람과 전쟁에 나오는 그런 내용 아닌가요? 자, 두 번째 내용도 한번 보시죠. 네. 세조가 조카였던 단종의 어머니이자 자신의 형 문종의 아내였던 현덕왕후의 관을 무덤에서 파내 바다에 버렸다. 자기 형의 아내를. 와. 극악무도하다. 그러니까 이거, 이것만 보면 뭐야, 세조 도대체 뭐 어떤 사람이야. 세 번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단종의 시체가 함부로 버려져 까마귀와 솔개가 날아와서 쪼았고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이건 뭐예요? 단종의 시신을 방치했다는 거잖아요. 방치. 패륜적인 행위를 벌인 왕이 누구다? 세조다. 이걸 지금 역사에 기록하려고 하는 거예요. 역사에 세조 나쁜 사람 딱 박아 넣으려고 이런 기록을 지금 뽑은 거예요. 이 사초의 내용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닙니다. 가족은 건드리지 맙시다. 그렇죠. 야, 너 이렇게 우리 할아버지를 기록할 거야? 딱 뚜껑이 열린. 자, 그럼 이런 사초 문제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면서 사건을 키워간 사람, 도대체 이런 것들을 마구마구 밝힌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이 사람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가 이렇게 얘기했길래? 정말 이 공작 정치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는 간신의 아이콘이라고도 불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유자광. 유자광. 유자광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종의 공작 정치의 달인이죠. 네, 모함을 하는 걸로 이제 출세를 한 사람이고요. 기본적으로 유자광은 당시 조정 신료들이 엄청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자광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런 사초 문제는 자기가 나서서 이거를 잘 키우면 연산군에게 어필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그런 것을 위해서 자기가 이제 출세할 수 있는 또 다른 명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이제 삼았던 것이죠. 자, 이렇게 지금 자신의 그 할아버지 세조를 비방하는 이 사초를 읽었던 연산군. 부르르 떱니다. 이런 내용을 쓴 자가 누구냐? 그러자 이야기하죠. 김일손이옵니다. 이런 글을 쓴 김일손, 이 자를 당장 붙들어오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김일손도 연산군이 계속 부딪혔던 조직, 어디라 그랬죠? 삼사. 이 삼사의 무리들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렇다면 이것을 계기로 해서 삼사를 때려잡을 수 있는, 완벽하게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라고 연산군은 판단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연산군의 뚜껑을 다시 한번 또 열었던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기에 계속해서 이 불을 돋궜던 인물 유자광. 이 유자광이요,
이 모습 지켜보다가 기회는 왔어 하면서 또 다른 불씨를 가져옵니다. 와. 자, 바로요. 이 김일손의 스승,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종직이 쓴 글이 하나 있는데, 이야. 자, 이게 뭐냐면요. 바로 김종직이 썼던 조의제문이라는 겁니다. 조의제문. 조의제문. 네. 나는 초회왕 손심인데 서초패왕 항우에게 살해되어 침강에 빠뜨려졌다. 하늘과 땅이 끝도 없듯 한도 어찌 다하리오. 회왕의 혼은 지금까지도 떠돌아다니는구나. 자, 그렇다면 이 회왕을 단종으로 바꾸고 이 항우를 세조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될까요? 단종이 세조한테 죽임을 당해서 버려졌는데 그 단종이 너무 불쌍하다 이런 내용으로 읽히잖아요. 오, 이건 곧 뭐예요? 다시 한번 연산군의 할아버지 세조를 욕하는 겁니다. 자, 이 유자강은요, 이 조의제문, 이 기록을 하나하나 해석까지 해가지고 연산군한테 이걸 바치면서 유자광이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구절마다 풀이해서 아뢰기를, 이 사람이 감히 이러한 부도한 말을 했다니, 청컨대 법에 의하여 죄를 다스리옵소서. 이야, 이거 이걸 또 찾아냈어. 같은 거네요. 이걸 또 찾아낸 거예요. 찾아갖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또 한 겁니다. 자, 결국 삼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연산군은요, 이들 전체를 붕당 조성죄 이걸로 엮어가지고 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자, 이 김일손, 자야, 이 사람은 과연 어떻게 처형당했을까요? 아, 이제부터 슬슬 연산군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이제 시작입니다. 자, 극형인 능지 처사를 당합니다. 너무 끔찍하죠? 그죠? 자, 그렇다면 다음 조의제문을 작성한 김일손의 스승 김종직. 자, 김종직은 과연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더한 거 받았을 것 같은데. 더한 거 받았을 것 같죠? 네. 근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요. 네. 김종직은 이미 죽었습니다. 맞네. 스승이잖아요. 네, 이미 6년 전에 병으로 사망한 상태입니다. 이놈 이거 혼내야 되는데. 자, 근데 연산군은요, 역시 연산군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설마. 그를 부관참시하라. 부관참시. 자, 부관참시. 죽어서 땅에 묻힌 김종직의 무덤을 파가지고 관을 꺼낸 다음에 그 시신에 목을 벤 다음 그걸 거리에 걸어두는 거예요. 거야. 이게 바로 부관참시라는 형벌입니다. 와. 자, 죽은 김일손, 또 죽은 뒤 다시 죽임을 당한 김종직의 이 부관참시를 비롯해서요, 50여 명이 사형, 유배, 파직되고 나서야 조선 최초의 사화, 선비들이 화를 입었던 사건, 이 사화, 무오사화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연산군은요, 이렇게 얻은 권력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써버립니다.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리죠.
자, 이게 바로 이 연산군의 흔적인데요. 오호. 그 있는 거예요, 지금요? 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이해되셨어요? 이해됐어요, 저는. 아니, 이거 지금 여기 금표 내에 범입한 자는 처참을 하겠다. 그런 뜻이죠. 네, 여기 정답. 우와. 오. 아니, 이거를 우리 동현 씨가 이걸 해석을 한 거예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표 안에 이렇게 들어온 사람은 기서 제서 유리라고 하는 이 형벌로 논에서 처참하겠다. 아, 논에서 처참하겠다예요? 기서제여 유래 근거해서 뭐 처참하겠다 그런 거죠. 네. 자, 이와 관련된 그 기록도 있습니다. 이 형씨 한번 읽어주시죠. 도성 사방에 백리를 한 개로 모두 금표를 세워 그 안에 있는 주현과 군읍을 폐지하고 주민을 철거시킨 다음 사냥터로 삼고 수백 리를 풀밭으로 만들어 금수를 기르는 마당으로 삼았고, 야, 아이고야. 여기에 들어가는 자는 목을 베었다. 아이고야, 야. 자, 이런 금표는요, 연산군 말기에는 도성밖 백리,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40km까지 있었습니다. 한강 북쪽으로는요, 파주, 양주, 포천, 한강 남쪽으로는요, 김포에서 경기도 광주까지. 이런 향락뿐만 아니라 사체도 빠져들게 되는데요. 무오사화 이후 제위 5년부터는요. 나라가 거둔 세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아집니다. 그 혼자 쓰는 돈이? 그러니까요. 아. 무오사화 이후에 정말 바짝 엎드렸던 신하들이었는데 아, 이거는 진짜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네. 더 이상 참지 못한 이 신하들이 결국 들고 일어납니다. 연산군 8년 삼정승. 삼정승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삼정승. 삼정승. 이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우의정. 네, 삼정승. 이 삼정승이요. 10회 10조라고 해가지고 연산군이 과계 진상을 요구하고 재정을 함부로 쓰는 걸 비판하면서 다시 한번 전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걸 다시 외치는 거예요. 네. 오랜만이죠. 그렇죠. 또 이 소리 들으니까 연상은 어땠을까요? 아, 이것 또한 하극상이구나 라고 하면서 경고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다시 연산군과 삼사가 더 팽팽한 긴장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는요 삼사고 대신이고 할 것 없이 자신의 심기를 거느리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처벌합니다. 다시 한번 조정에 피바람이 불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갑자사화. 이방원은 워낙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다뤄진 그런 인물입니다. 이방원의 아버지 누구? 태조 이성계. 우리가 지난 여행에서 만났던 인물이었죠.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 자, 그렇다면 이방원의 어머니는 혹시 누구신지 아세요? 이방원의 어머니... 이방원의 어머니는 누굴지 가계도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봐야 돼요. 자, 지금 여기 이방원 보이죠? 네. 그 어머니. 한씨. 네. 아, 한씨. 예. 이방원의 어머니 한씨인데 이방원은요, 총 8명 남매, 8남매 중 몇 번째인가요? 5째. 네, 5째 아들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이방원에게는요, 어머니가 또 있습니다. 자, 다른 가게도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아... 이방원의 두 번째 어머니, 강씨입니다. 자, 강씨에겐 지금 몇 명의 아들 있죠? 두 명. 네, 두 명의 아들과 한 명의 딸이 있습니다. 대가. 이 강 씨는 비록 친어머니는 아니었지만 이 이방원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 인물입니다. 사실 이 이방원을 왕으로 만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강 씨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영향을 끼쳤던 그런 인물이에요.
자, 이방원과 또 다른 어머니 이 강 씨는 어떤 관계였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방원의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습니까? 이런 거. 전쟁, 거. 전쟁하고. 예. 아, 이런 거. 군사. 이성계 하면 딱 떠오르는 사병들 있잖아요. 예. 뭐였어요? 가별초. 가별초, 맞습니다. 이 이방원의 집안, 바로 홍건적과 왜구로부터 고려를 지킨 영웅 가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원의 집안이요, 고려의 중심 세력으로 자리 잡지는 못했지요. 아버지 이성계는 고려의 변방, 동북면 출신의 신흥 무신이었지만 고려 중앙정계는 권문 세족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가 설 자리는 별로 없었죠. 자, 그런데 중심 세력에서 밀려나 있던 이 이방원의 집안을 권문 세족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이 이성계의 집안을 쭉 올리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강 씨입니다. 아~ 개경에서 오랫동안 권세를 떨치던 권문 세족 집안의 딸이 바로 강 씨였던 거예요. 아, 권문 세족 알죠? 네. 이 권문 세족의 지금 필적을 못해가지고 지금 그냥 돌고 있는데 여기를 쭉 올려준 게 바로 권문 세족 집안의 딸 강 씨와 바로 이 이성계가 결혼을 하면서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러면서 이 강 씨의 가문은요, 이방원의 집안이 개경에서 자리를 잡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강 씨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경처. 경처? 서울경 아내처. 수도에 둔 아내라는 뜻입니다. 아. 이 결혼으로 전주희 씨, 이방원의 집안은 무력, 경제력, 명예까지 갖춘 세력가로서 쭉 수직 상승, 발돋움하게 된 거죠. 자, 이러면서 당시 이방원의 나이가 8살이었습니다. 당시 8살이었던 이 이방원의 인생에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이 동북면에 살던 이방원이 유학을 가게 된 겁니다. 자, 어디로 갔을까요? 서울, 개경.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수도인 개경. 당시 고려에서 최고 교육을 받으려면 개경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나이가 몇 살이다? 이방원이 나이가 8살. 8살이니까 보살핌이 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공부를 위해서 친어머니의 곁을 떠난 이방원. 어디서 머물렀을까요? 아, 연결되네. 강씨 엄마 집. 맞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경처, 강 씨가 있는 집에 머뭅니다. 이방원은요, 바로 이 강 씨의 보살핌 아래 개경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맞네. 사실 교수님, 이성계가 이 이방원을 경처, 강 씨에게 보냈던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성계 입장에서 보면은 가문 내에 문신학자가 없다는 것을 늘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식 중에 문반직을 얻어서 중앙정계에 진출해서 가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를 기대하는데 그 자식 쭉 보니 그중에 가장 총명한 친구가 이방원이고 8살 어린 나이지만 개경으로 보내서 공부를 시켰던 거죠. 자, 문제는 그럼 과연 이방원은 공부를 잘했냔 말이에요. 네, 잘했을 것 같은데. 어, 그래요? 어, 이방원에 대한 믿음이 있으신가 봐요. 왜냐면 되게 총명하다고 그랬었어요. 이미 선생님께서. 아하. 네, 저희 오늘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 네. 단서가 되는 기록이 있는데요. 우리 예원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강 씨가 매양 태종이 책 읽는 소리를 듣고 탄식해 말하기를 어찌해서 내게서 나지 않았는가 라고 했다. 아, 내 자식이면 좋겠다 할 정도로. 내가 났어야 되는데 이거예요. 와. 그만큼 강 씨가 이방원을 이렇게 사랑하니까 이방원은 어떻겠습니까? 고맙죠. 그 어린 나이에 그 강 씨 어머니의 어떤 사랑을 막 듬뿍 받고 있으니까 그렇죠. 감사하네요. 이방원 또한 효성을 다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자, 이 8살 때부터 강씨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며 자란 이방원. 우와! 17살이 되었을 때 역대 조선왕 중에서 전무후무하고 유일무이한 이력. 여기서 문제가 나가야 될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자, 한번 문제 보여주시죠. 이방원이 17살에 이룬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방원이 과거에 급제를 한 거예요. 야, 이건 플래카드 걸 정도인데. 이건. 그러니까 걸어야지. 사실 조선의 역대 왕들 중에서 과거 시험에 합격한 유일무이한 사람이 그 타이틀이 나오는 거예요. 왕들은 시험 안 보잖아요. 그런데 이방원은 여기에 합격을 한 겁니다. 스펙이 확실하네. 그렇죠. 와. 야, 이 소식들은 아버지 이성계 반응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와, 정찬았다. 잔치를 벌여라. 아,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난리 나죠, 뭐. 무신 집안이었던 전주희 씨 가문에 이방원이 처음으로 문신 타이틀을 턱 안겨준 겁니다. 당시 이성계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자, 이성계의 기쁨 보시죠. 제학에 임명되니 태조가 매우 기뻐하여 사람을 시켜 관교 읽기를 두세 번에 이르렀다. 아~ 느낌 오시죠 이제? 아, 이해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버지 입장에서 우리 아들이 뭐 반장이 된 거야. 네, 반장이 됐을 때 그거를 가지고 계속 야, 너가 한번 읽어봐라. 뭐 이런 걸. 그럼 너가 한번 읽어봐라. 야, 또 읽어. 조금 더 분위기 좋게 한번 더 읽어봐라. 그렇죠. 예, 지금 보이는 거야, 이게 지금. 너무 신난 거예요. 너무 신난 거야. 이게 아빠 마음 아시겠죠? 예. 이성계는요, 얼마나 기뻤는지 사람을 시켜서 그 임명장을 두세 번 계속 읽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급기야, 이방원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까지 합니다. 내 뜻을 이룰 사람은 반드시 너일 것이다. 어머나. 아유. 그러니까 나는 너를 의지한다 뭐 이런 것도 들어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아까 다섯째로 했잖아요. 네. 그 위쪽에 형들 있잖아요. 네. 형들을 다 제치고 다섯 번째 아들 이방원에게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방원에게 큰 기대와 믿음 그리고 애정을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꽃길만 걸을 줄 알았던 이방원에게 생각지도 못한 위기가 닥쳐옵니다. 바로 왕의 명령을 받고 요동정벌을 떠난 아버지가 군사를 돌려서 돌아온다는 겁니다. 조나단, 이 사건이 뭘까요? 위화도 회군. 그렇죠. 바로 위화도 회군. 순식간에 이방원의 집안은 역적이 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역적의 가족은 어떻게 되나요? 다 처단당해요. 죽어요. 자, 이 위기감을 느꼈던 이방원은요, 급히 어딘가로 향합니다. 그가 향한 곳은요, 아내가 있는 자신의 집이 아닌 포천이었습니다. 왜 포천으로 갔을까요? 급합니다, 지금 이방원. 포천. 그 어머니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바로 이 포천은 아버지 이성계 집안에 농장이 있었는데요. 그곳에 친어머니 한 씨가 있었기 때문이죠. 서둘러 친어머니를 모시고 이방원은 또 다른 집으로 갑니다. 어디일까요? 그 경처. 강씨. 그렇죠. 어머니. 맞습니다. 바로 자신을 친자식처럼 보살펴줬던 또 다른 어머니 강씨의 집이었습니다. 정각 이방원을 찾아라! 그 자가 역적 이성계의 아들이다! 예! 비키시오! 가진 고생을 하며 이 가족의 목숨을 지킨 이방원.
얼마 후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번엔 어떤 소식일까요? 미역을 해고했는데 성공했다? 정답! 예! 아버지 이성계가 개경을 장악했다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가 돌아올 때까지 이방원의 기지와 헌신이 가족을 무사히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죠. 이방원의 집안은요, 위화도 회군 이후 하루아침에 고려 최고의 권력을 주게 됩니다. 맞네요. 맞아요. 그런데 그 이후 고려 전체를 들끓게 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과연 어떤 사건일지 영상 한번 보시죠. 눈빛들 교환. 당했어. 이 개경, 선주교에서 벌어진 이 충격적인 살인사건, 이 사건의 피해자는, 지금 이렇게 쓰러져 있는 이 피해자는 우리도 잘 아는 인물입니다. 누구지? 보시죠. 네, 바로 정몽주입니다. 이 정몽주를 죽인 사람, 아까 눈짓으로 신호를 맨 처음에 보냈던 그 사람, 누구입니까? 이방원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방원! 이방원은요, 정몽주를 스스로 스승으로 모시기까지 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무슨 일이에요, 이거? 왜 이런 충격적인 일을 저지르는 것일까요? 아니, 뭐야. 왜 이런 충격적인 일을 저질렀을까요? 왜냐면요, 이 정몽주가 아버지 이성계는 물론이고 이방원이 목숨을 걸고 지킨 가족들의 목숨까지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아, 정몽주가? 네. 자, 그렇다면 정몽주는 대체 왜 이방원의 가족들의 목숨을 노린 것일까요? 당시 고려는요, 이성계파와 정몽주파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성계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길 원했지만 정몽주는 기존의 고려, 이 고려를 유지하면서 개혁을 펼쳐나가면 된다, 이러면서 갈라져 있었던 거예요. 이 두 세력의 합의점은 보이지 않았고요, 골은 더욱 깊어지는 상황 속에서 정몽주는 바로 고려를 지키기 위해 이성계와 그 측근 세력을 제거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고 있었구나. 그런데 이때 정몽주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성계가 말을 타다가 낙마 사고로 크게 다쳐서 개경에서 멀리 떨어진 고향 동북면에서 몸져 눕게 된 거죠. 정몽주는 이때 어떻게 했을까요? 아, 기회다. 때다. 기회다. 그렇죠. 재빨리 이성계 측근들을 다 귀양 보내버립니다. 이성계의 세력을 정계에서 다 쫓아낸 다음 죽이려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귀양을 보낸 인물 중에는요, 이방원과 아버지 이성계가 매우 의지했던 인물도 있었습니다. 정몽주가 보내려고 했던 그 인물, 누구였을까요? 정도전. 정도전이요. 맞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함께 혁명을 주도했던 정도전이었습니다. 이 정도전을 이성계에게 소개해준 사람 혹시 기억하고 있어요? 그 정몽주 아니에요? 어우, 맞습니다. 너무 잘 맞춘다. 잘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몽주는 대의를 위해서라면 오랜 번마저 없앨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참. 정말 이 정몽주는 바로 자신의 나라 고려를 위해서라면 물불 갈지 않고 무엇이든 지금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이방원은요, 긴 고심 끝에 정몽주를 죽인 겁니다. 심지어는요, 그 정몽주의 머리를 잘라 저잣거리에 걸어놓기까지 합니다. 와. 아버지와 가족의 목숨을 노리던 정몽주를 제거한 이방원.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 이방원이 가문 전체를 위협했던 큰 적, 정몽주를 없앴다는 소식. 자,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이성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진짜 그냥 감탄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자,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사약을 마시고 죽고 싶은 심정이다. 와, 왜요? 왜 그렇게 얘기했지? 이성계는요, 이방원에게 내 이놈! 어찌 이런 불효를 저지르느냐! 불같이 화를 냅니다. 와. 왜냐면요, 정몽주는요, 정치 경험도 풍부하고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던 고려의 대학자입니다. 이성계는 어떻게든 이 정몽주를 끝까지 설득해서 새로운 나라를 함께 이끌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성계는 이방원이 자신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원대한 계획을 다 어떻게 만들었다? 엎었다.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자, 아버지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 여러분이 이방원이라면 기분이 어떠셨겠습니까? 그러니까 답답했을 것 같아요, 이방원. 그러니까 칭찬하고, 와, 장하다. 우리 가족도 아하. 살리고, 너 덕에 이렇게 됐어 했는데 이렇게 하는 거, 뭐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죽게 생겼는데. 오래 할 거야. 아버지! 오래 할 거야. 한번 가봐요, 끝까지 가봐요. 아버지! 아버지. 이성계가 또 무서우니까 그냥 여기까지 했을 것 같아. 아버지! 거기까지? 문장 보고. 그 뒤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예. 이방원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몽주가 우리 집을 모함하려고 하는데 앉아서 망하기를 기다리시겠습니까? 정몽주를 죽인 것은 곧 효도입니다. 이방원이 아버지에게 대든 거예요. 그럴 때 보통 아버지들은 더 분노합니다. 이성계 역시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들 이방원을 향한 이성계의 분노가 절정에 달했던 그때 용기 있게 이성계 앞에 나선 인물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원 씨가 한번 이 사람을 확인해 주시죠. 강비가 노기를 띠고 고하기를 공은 항상 대장군으로서 자처하였는데 어찌 놀라고 두려워함이 이 같은 지경에 이릅니까? 분노한 이성계 앞에서 아들 이방원 편을 든 인물 바로 강엄마. 강엄마. 네, 맞습니다. 어릴 때부터 적은 금지 오겹으로 이 이방원을 키워낸 바로 어머니 강씨였습니다. 뭐 이런 일로 놀라고 화를 내냐면서 오히려 이성계를 질책한 겁니다. 이 모든 게 정몽주가 살해된 후 불과 석 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성계가 왕에 오르자 개국 공신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일은 공이 한 사람에게 있다. 한 사람? 지금까지 잘한 사람은 이방원밖에 없는데요? 맞아요. 맞습니다. 신하들이 인정한 건 바로 이방원. 신하들조차 이방원의 공을 인정하며 이렇게 말할 정도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방원은요,
조선 개국 이후 끝없이 바닥으로 추락합니다. 대체 이방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성계가 조선 최초의 왕 태조에 올랐으니 조선 최초의 왕비는 누가 될까요? 최초의 왕비는 응? 오 한씨. 한씨. 한씨 아니에요? 강씨입니다. 어? 강씨입니다. 한씨는 어디에 있어요? 자, 어째서 이방원의 친어머니 한씨가 아닌 강씨가 왕비가 됐을까요? 첫째 부인이었던 한씨가 조선 건국 1년 전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성계는 강씨를 조선 최초의 왕비로 세운 것이죠. 그리고 이 조선 개국의 힘을 쓴 왕자들에게도 직위가 내려졌겠죠. 전장에서 공을 많이 세운 둘째 형 이방과 그리고 이복 동생인 일곱 번째 남동생 이방번, 이들은요 의홍 신의군 절제사로 임명이 됩니다. 조선 건국에 누구보다 큰 공을 세운 이방원은 어떤 직위를 받았을까요? 근데 이 정도면 이방원 정도면 그 직위를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일 좋은 거 받아야 되는데. 야, 그렇지. 그렇죠. 이건 주장해도 되잖아요. 나 이거 해줘. 그렇죠. 그런데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이방원은 조선의 왕자가 된 바로 다음 날 직위를 받기는커녕 개경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어? 와, 왜요? 너는 동북면으로 가서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일을 맡아. 와. 형과 아우가 이렇게 한자리 차지할 동안 이방원은 중앙정계에서 배제된 채 그냥 변두리로 내쳐진 겁니다. 아우, 억울하다. 이방원을 계속 경계하고 있었고요. 그것이 조선 건국 이후에도 그 여파가 계속 이어졌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방원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도움을 줬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강씨. 그렇죠. 바로 조선 최초의 왕비가 된 신덕 왕후 강씨. 이번에는 이 강씨는 이방원에게 어떤 위로의 말도 어떤 도움도 주지 않습니다. 야, 대체 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성계는요, 조선 개국의 공이 강씨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누굴 세자에 아이고 그게 나 다른 엄마였구나. 느낌 빡 오시죠? 네. 가게도 모시겠습니다. 이성계는요 강씨의 첫째 아들 당시 12살이었던 이방번을 세자로 앉히려 했던 것이죠. 이때 신하들의 이구동성 발언. 세상이 태평하면 적장자를 먼저 하시고 세상이 어지러우면 공이 있는 일을 먼저 하오니 바라건대 다시 세 번 생각하소서. 신하들은요 강씨의 아들 이방번이 아닌 한씨의 아들 가운데 저 둘째 이방관아 조선 개국의 공을 세운 이방원을 제안하면서 이성계에게 이건 아닙니다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권한 거예요. 이런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이때 문 밖에서 서러운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누구의 울음소리일까요? 문 밖에서 모든 상황을 엿듣고 있던 강씨였습니다. 신하들이 왕비인 자신의 자식이 아닌 죽은 한씨 아들을 세자로 삼으려 한다는 걸 딱 듣고 울기 시작했던 거예요. 와... 무서운 여자구나. 이방석을 세자로 삼습니다. 바로 이렇게 세자 책봉 과정에서 강씨가 개입된 거예요.
온갖 험하고 굳은 일은 자신과 친형들이 모두 해왔는데 아니 조선이 건국되자 공신은커녕 세자 책봉 과정에서도 완전히 배제가 된 겁니다. 이때 이방원은 의붓 동생에게 모든 기회를 빼앗겼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찌 보면 진짜 친엄마보다 더 엄마처럼 평생을 막 챙겨주고 보살펴주고 같은 마음으로 막 다 했는데 그 끝은 본인의 아들을 왕으로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또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와 그동안 그 모든 게 이분의 계획이었나? 믿음이 다 없어졌을 것 같아요. 자, 이 가족을 위해 피까지 흘렸지만 돌아오는 건 아버지의 냉대.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자마자 돌아선 어머니 강 씨의 이기적인 모습. 그런데 이방원을 또 한 번 충격에 빠뜨렸던 인물이 또 있습니다. 강 씨 말고요. 또 있어요. 바로 조선 건국의 동지이자 자신이 스승으로 모셨고 심지어 목숨을 구해줬던 정도전이었습니다. 정도전과 남은 이런 사람들이 권세를 마음대로 부리고자 하여 어린 서자를 꼭 세자로 세우려고 하였다. 아하, 이게 진짜. 결국 정도전도 세자 책봉 과정에서 이방원을 민 것이 아니라 강 씨의 뜻에 동참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 다? 이 조선이 세워진 이후 정도전은 이성계의 신임을 한 몸에 받는 공신 중에 공신, 명실상부한 조선의 2인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젠 이방원이 아닌 강 씨의 손을 잡은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정도전은요, 어릴 때부터 재상에게 철저히 제왕 교육을 받은 인물이 세자가 돼야 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정도전의 입장에서는요, 어린 이방석이 차근차근 제왕 교육을 받고 왕위에 오르면 자신이 꿈꿔온 재상 중심의 정치가 실현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방원은 어떻습니까? 이미 장성한 왕자입니다. 사실 이 정몽주 사건 이후 부자 사이는 전처럼 애틋하지 않고 냉랭한 기운만 감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성계가 이방원을 급히 불러들이더니 갑자기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이었을까요? 뭔가 전환점 같은데요. 바로 명나라로 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에? 아니네. 진짜 왜 그래? 명나라로 가라고요? 네. 이 당시 명나라로 가는 건 사실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명나라와 조선의 외교 관계가 극도로 좋지 않았습니다. 원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왜 이렇게 싫어해? 요동정벌. 비록 위화도 해군으로 물거품이 됐지만 조선이 국경 근처에서 군사훈련을 하자 이 명나라는 이 조선이 또 쳐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하고 경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 명나라가 조선에 이렇게 공표를 내립니다. 1년에 3회 이상 주고받던 외교를 3년에 한 번으로 바꾸겠다. 그리고 말 만 마리를 바치라. 그런데 이렇게 군사적 긴장감이 도는 가운데 외교 횟수까지 줄어든다? 진짜 외교를 할 수 없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단절. 중단이죠. 단절. 맞습니다. 이 말을 듣고 놀란 이성계가 급히 사신을 보냈는데요. 입국조차 거부당합니다. 영조의 첫 번째 컴플렉스. 어머니의 출신. 영조의 어머니는요, 여느 다른 왕들의 어머니와 달랐습니다. 영조의 어머니는 흔히 무수리 출신으로 알려진 숙종의
후궁이었습니다. 무수리는요, 궁녀들의 시중을 드는 여종으로 온갖 허드렛 일을 하는 천민이었습니다. 조선 역대왕 27명 중에 천민의 피가 흐르는 왕 몇 명쯤 있을 것 같아요? 오직 영조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출신이 비천하다는 건 영조의 평생 컴플렉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영조의 두 번째 컴플렉스. 영조에게는요,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던 의혹이 있습니다. 영조 바로 이전의 선왕은요, 영조의 이복형인 경종이었는데요. 원래부터 몸이 안 좋았던 경종은요, 죽기 얼마 전엔 입맛이 없어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습니다. 영조가 그런 이복형을 위해서 입맛을 돋구시라고 이 간장게장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걸 먹고 얼마 후 공교롭게도 경종이 죽습니다. 에? 경종 다음 왕위에 오른 영조는 바로 이 간장게장으로 형을 독살했다. 그리고 왕이 올랐다! 라는 의심을 끊임없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혹은 영조가 왕위에 있던 내내 계속됩니다. 경종대왕을 독살한 당신이 어찌 왕이란 말이오? 신같이 천한 무술이의 자식이 어찌 숙종대왕의 아들이란 말이오? 어머니가 비천한 출신이라는 것, 그리고 선왕 독살설, 이런 컴플렉스를 안고 즉위했던 영조. 이런 영조가 원하는 후계자의 모습,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는데 내 자식이 이걸 그대로 좀 이어주게 하고 싶은 그런 느낌, 그런 생각 있잖아요. 네. 예. 이런 아버지의 뜻을 따르며 착실히 교육받던 아들 사도세자. 이런 아들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던 영조. 그런데 말입니다. 조금씩 이상한 낌새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영조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9살이 된 사도세자가 어느 날 스승들에게 어지럼증을 호소합니다. 세자가 아프다는 거, 이거 정말 큰일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놀란 이 세자의 스승들은요, 영조에게 달려가서 전하, 이 공부 대신 휴식할 시간을 주시옵소서, 이런 요청을 한 거예요. 나이 들면 저절로 낫는다. 이야, 냉정하다. 그죠? 예전에 아들을 낳기던 영조였다면 당장 의원을 보내서 사도세자를 치료하고 쉬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영조는 오히려 벌컥 화를 냅니다. 내가 세자에게 물어보니 책만 보면 어지럽다고 했다. 그러니 치료 따윈 필요 없다. 영조는 세자의 어지럼증이 공부하기 싫어서 둘러댄 꾀병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영조는 1년 뒤 10살의 사도세자에게 또 한 번 물어봅니다. 글을 읽는 것이 좋으냐 싫으냐? 싫을 때가 많습니다. 자, 이때 영조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안 되겠네. 이놈이 안 되겠네. 대답은요, 솔직해서 좋다. 솔직해서 좋다. 하지만 그 말이 영조의 진심이었을까요? 이후 영조가 아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본래 부왕 앞에서는 분명히 아시는 것도 쭈뼛쭈뼛 하시는데 여러 사람이 모인 가운데서 어려운 것을 일부러 물어보시니 더욱 두렵고 겁이 나서 대답을 못하면 남이 보는 데서 꾸중도 하시고 흉도 보셨다. 영조는 사도세자를 불러내서 일부러 대답하지 못할 어려운 글의 뜻을 물어보곤 했다라는 기록입니다. 훗날 사도세자가 이끌어야 하는 그 부하인 신하들 앞에서
일부러 무한과 창피를 주었던 겁니다. 영조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냐면요. 바로 사도세자의 기질이었습니다. 기질? 사도세자가 15살이 된 무렵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청룡 언월돕. 정말 힘께나 쓰는 무사들도 정말 들기 버거워했다는 그 청룡 언월돕을 휘두를 정도로 이 사도세자는 힘이 장사였습니다. 이런 거 좋아했구나. 그렇죠. 이런 무술. 무술. 일찍부터 무예를 좋아하던 사도세자는요. 활을 쏘면 반드시 목표를 맞추고 아이고. 사나운 말도 잘 다뤄서 나는 듯 말을 탔다고 합니다. 사도세자는요. 이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나중에 특공 무술 교본 무예신보란 책을 저술까지 합니다. 와, 책까지 쓴 거예요. 조간 씨 같은 사람이에요. 네. 그렇죠. 자신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공부를 엄청 시키셨는데 네. 저는 운동을 좋아해서 몰래 체육관에다 걸려가서 혼나고 못 다니고 그랬어요. 맞아요. 지금 딱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세자의 이런 무인 기질 영조에게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아하. 마음에 안 들었겠죠. 공부를 더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유교 사회 조선에서는요. 무보다 문을 중시했고요. 영조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신하들을 압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도세자는 영조가 원하는 그 공부보다 다른 것들에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무예뿐만 아니라요. 그림을 그리고 불교와 도교 경전 읽기를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급기야 영조는 아들에게 폭언까지 했습니다. 세자가 뚱뚱해서 더위 견디는 걸 힘들어하고 이 걸음걸이 역시 심하게 더디고 늦으니 이를 보고 있으면 웃음이 날 뿐이다 라고 하면서 이 세자의 외모마저 지적을 했던 겁니다. 아이고. 그걸 또 당하고 있는 아들 마음도 얼마나 또 아팠을까. 그렇죠. 아들 사도세자를 믿지 못하고 질책하는 영조 그리고 아버지 영조 앞에만 서면 점점 위축되는 사도세자. 자 그러다 1749년 이런 두 사람의 관계가 한층 더 멀어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느 때처럼 정사를 돌보기 위해 자리를 잡고 앉은 영조. 그런데 이날은요 그런 영조 앞에 누군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을까? 사도세자. 영조는요 사도세자의 뒤에서 대신들을 향해 입을 엽니다. 오늘은 세자가 처음으로 정사를 여는 날이다. 임금의 뜻을 물어 결정할 일이 있으면 세자에게 물어라. 나는 앉아서 지켜보고자 한다. 사도세자가 정사를 결정하고 영조는 앉아서 뒤에 앉아서 지켜본다. 자 이걸 뭐라고 하는지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신할 대 다스릴 리 들을 청 정사정. 즉 대신 정사를 돌보고 나라를 다스린 것을 말합니다. 영조가 사도세자에게 대리청정을 시키기로 한 겁니다. 좀 의외지 않아요? 못 믿는다고 계속 그랬는데. 그러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게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온갖 잡기에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차라리 정무하는 일을 맡겨버리면 그거 정도는 하지 않을까. 마지막 희망을 걸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거죠. 영조는 대신들에게 사도세자의 대리청정을 선포한 다음 아들에겐 이렇게 당부합니다. 신하들이 아뢰는 일에 대하여 만약 그렇게 하라 라고 대충 대답한다면 반드시 잘못을 저지를 우려가 있다.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반드시 대신에게 묻고 직접 고민한 뒤에 결정하라. 물으란 얘기예요. 대신들한테 뭐 고민된 게 있으면 물으란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그 고민들을 모아가지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사도세자도요, 이 대리청정이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기회인지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번에 잘 해낸다면 멀어지기만 하던 아버지와의 사이를 회복하고 아버지에게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당연히 기대했겠죠. 그러던 어느 날 사도세자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무서워! 무서워! 뇌성부와 천조디 보여! 뇌성부와 천조디 보여!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사도세자의 눈앞에 나타난 뇌성부와 천조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천둥벼락 막 이런 걸 치면서 뭐가 하늘에서 막 내려오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인데, 옥추경이라는 도교 경전에 나오는 천둥과 번개를 관장하는 신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세자는 왜 갑자기 이 신이 보인다고 했을까요? 자, 당시 바로 민간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옥추경을 소리내 읽으면 악귀를 쫓고 질병을 낫게 해준다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어쩌면 사도세자는 어릴 적부터 쌓아온 두렵고 답답한 마음을 이런 민간신앙으로라도 좀 이겨내고 싶었던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옥추경을 읽던 사도세자가 헛것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눈앞에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쯤 되면 이거 병이 지금 굉장히 지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알 것 같습니다. 지금 그죠? 이런 사도세자는요,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에는 나는 원래 남모르는 울화의 증세가 있는 데다 지금 또 더위를 먹은 가운데 임금을 모시고 나오니 긴장돼서 열은 높고 울증은 극도로 달해 답답하기가 미칠 듯합니다. 이런 증세는 의관과 함께 말할 수 없습니다. 경이 우울증을 씻어내는 약에 대해 익히 알고 있으니 약을 지어 남몰래 보내주면 어떻겠습니까? 아하. 사도세자가 자신에게 약을 좀 지어 보내달라고 한 거죠. 누구한테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한테 했겠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은 누구냐면요, 사도세자와 10살 때 결혼한 아내. 해경구 홍 씨의 아버지, 즉 장인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장인어른. 이후 사도세자의 상태에 차도가 있었을까요? 사도세자가 장인에게 보낸 또 다른 편지에서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약을 복용한 지 이미 수일이 지났지만 아무런 차도가 없습니다. 나는 겨우 자고 먹을 뿐 허황되고 미친 듯합니다. 병이야. 약을 먹어도 이 마음의 병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세자가 쓴 편지처럼 사도세자의 증상은 점점 심각해져 갑니다. 아유, 어떡하냐, 어떡하냐. 자, 이 병이 깊어지는데 정상적 생활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어렵죠. 사도세자는요, 병이 깊어갈수록 점점 아버지 영조에게 무난도 가지 않게 됩니다. 두 부자가 점점 더 멀어지던 어느 날, 영조의 호통 소리가 들려옵니다. 술 들인 이를 찾아내라! 화가 잔뜩 난 영조의 앞에는요, 주눅 들어있는 사도세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말이 아니었어요. 세수도 안 하고 의복도 단정치 못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왜 이런 모습으로 마주하고 있었을까요? 이날은요, 신하들과의 경연을 마친 영조가 평소와 다른 발걸음을 했습니다. 아들이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사도세자가 공부하던 낙선당이란 곳을 아버지 영조가 직접 찾아온 거예요. 사도세자 입장에선 너무나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죠. 사도세자는 어떤 대비도 하지 못한 채 아버지 영조를 맞이했고, 영조는 준비되지 않은 사도세자의 엉망인 모습을 이 술에 취해가지고 몰골이 엉망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당시 조선에 기근이 들어서 백성 먹을 곡식이 부족한 상태라서 이 곡식을 낭비하지 않도록 영조가 금주령을 내렸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영조는 너 술 마셨느냐? 감히 내가 왕의 명령을 어겨? 라고 하면서 또 불같이 화를 낸 겁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응? 기록에 따르면요, 사도세자는 사실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시지도 않은 술을 마셨다고 지금 아버지한테 다짜고짜 혼나는 그 억울한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굉장히 익숙해 이런 상황. 자,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마셨는데 나도 안 마셨어요. 취한 것 같은데요? 네, 이놈! 이 취했구나, 이거! 내가 안 마시고 잘 마시고 누구야, 자꾸 하냐! 자, 이때 사도세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마셨습니다. 안 마셨는데. 아버지 말이 맞다고 그냥 인정해버립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한 상국. 한 상국이 나서서 말합니다. 술을 드셨다는 말씀이 원통하니 술 냄새 나는지 한번 맡아보십시오. 맞아. 보다 못한 상궁이 나서서 대신 영조에게 변명을 해준 겁니다. 바로 화내고 이렇게 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자, 여기서 문제 한번 또 나갑니다. 대신 변명해주는 상궁을 보고 사도세자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오히려 아버지 영조에게 감히 변명했다면서 상궁에게 화를 냈습니다. 아이고. 근데 나 이러다 화병 날 것 같아. 이미 화병 나겠어. 났어요. 감정을 지금 발산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아. 정말 이때 나온 이 영조의 반응을 보면 내가 사도세자라면 나 여기서 못 살아. 안 듣고 싶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영조는 네가 내 앞에서 상궁을 꾸짖다니. 뭐야? 어른 앞에서는 개나 말도 꾸짖지 못하는데 너는 어찌하여 그래야 하느냐? 또 혼내는 거야. 그런데 이날 두 부자 사이를 더 멀어지게 만드는 또 다른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도세자 때문에 궁궐에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났어. 왜 또 불이 났을까? 사도세자가 실수로 촛대를 쓰러뜨렸는데 물건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결국 세자궁에 화재가 일어난 거예요. 영조는 세자한테 또 이렇게 혼을 내면서 말합니다. 네가 불안당이냐? 불은 또 왜 지르냐? 영조는 사도세자가 홧김에 일부러 불을 냈다라고. 실수가 아니라. 영조는 신하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사도세자를 불러 크게 혼을 냅니다. 사도세자는요, 이번에도 아버지 앞에서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간 마음속에 누르고 눌렀던 화, 그 화가 폭발합니다. 아무래도 못 살겠다! 하고는요, 우물에 빠져 죽겠다고 한 거예요. 이 순간, 궁인들이 달려들어 사도세자를 가까스로 구해냈습니다. 하지만 사도세자의 충격적인 행동이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도세자는요, 이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맙니다. 안 돼. 대체 무슨 일을 벌였을까요? 보시죠. 그때 당번 내시 김한채를 죽여 그 머리를 들고 오셔서 내인들에게 보이셨다. 사도세자가 살인을 저지른 겁니다. 해경호 홍씨는 그날의 참혹했던 광경을 목격한 신경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그때 사람의 머리 빈 것을 처음 보았으니 그 흉하고 놀라움을 어찌 잃을 수 있으리요. 아이고. 자, 사도세자는 대체 왜 이런 충격적인 행동을 저질렀던 것일까요? 그 원인 중 하나는 의대증이란 질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대증? 의대증. 뭐죠? 의대란 왕실에서 옷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의대증은 한마디로 옷병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옷과 관련된 병이라는데, 그러니까 옷을 입는 것 자체를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세자가 의복 하나를 입으려고 해도 10벌 이상을 준비합니다. 사도세자는요, 옷을 입다가 맞지 않는다 싶으면 벗어 던졌고요. 입었다 벗었다기를 반복하다가, 에이씨, 이 옷에 귀신 씌웠다. 이 태워버려라. 그리고 결국 옷을 입다가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왜 사람을 죽인 것이냐? 아버지 질문에 사도세자는 충격적인 대답을 합니다. 아이고. 마음속에서 화가 올라오면 견디지 못해서 사람을 죽이거나 이 닭 같은 짐승을 죽이거나 해야 제 마음이 풀립니다. 영조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어찌하여 그리하느냐? 마음이 상하여 그리합니다. 부왕께서 사랑하지 않으시기에 서럽고 꾸중하시기에 무서워 화가 되어 그러합니다. 영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제 그러지 않으리라. 오. 다신 안 그러겠다면서 아들에게 말하고 돌아섭니다. 오. 그런데요, 이미 너무 늦었나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세자의 충격적 살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세자의 손에 목숨을 잃은 피해자는요, 무려 100여 명이 이릅니다. 100여 명? 궁 안에서요? 어우, 궁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어떻게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러니까 이후로도 이 사도세자의 살인은 계속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왕과 세자 사이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마저 저버리게 됩니다. 당시 세자의 의무로 왕인 아버지에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루 두 번 문안 인사드리는 진현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 진현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석 달이 넘도록 빼먹은 거예요. 과제하는 거예요. 참다 못한 영조가 신하들에게 이 상황을 털어놓습니다. 네. 신하들은요, 사도세자에게 진연을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날 사도세자는 몸 여기저기가 아프지만 가마를 타고서라도 진연하겠다는 뜻을 영조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영조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기록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임금이 하교하기를, 조리한다고 하면서 오는 것은 내가 더욱 마음이 쓰인다. 승진은 가서 즉시 유시하여 거행하지 말도록 하라. 아... 예전 같았으면 왜 진연을 하지 않느냐 라면서 사도세자를 불러다가 또 호되게 질책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호호, 영조가 사도세자에게 지금 의외의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유일까요?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는 상태인 것 같아요. 포기하면은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그런데 왕위를 이어야 되는데. 근데 궁 안에서 그렇게 100명이나 죽였는데 과연 왕위를 이렇게 줄까? 머릿속으로 다른 생각을 벌써 할 것 같은데요. 정확히 맞습니다. 아하. 영조의 달라진 태도 뒤에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 이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가 영조의 관심을 빼앗아가며 사도세자의 자리를 위협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도세자와 혜경궁 홍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정조는요, 무럭무럭 자라나 이 무렵 어느덧 10살이 되었습니다. 영조는 자신이 바람하지 않던 완벽한 자질을 갖춘 손자 정조를 가르치는 재미에 이 당시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신하가 많아야 좋은 정치를 행할 수 있는 것이냐?
신하가 적어도 임금이 훌륭하면 할 수 있사옵니다. 어진이를 불러오는 게 쉽겠느냐? 임금이 몸소 덕을 베풀면서 부르면 쉬울 것이옵니다. 이제 막 10살이 된 정조가 유교 군주로서의 덕목을 막힘없이 대답하는 겁니다. 아까 사도태자 어렸을 때 그 모습을 다시 되찾으면서 데자뷰인데요, 데자뷰. 아, 저... 그림이 그려지죠?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세 손을 보니 진실로 성취한 효과가 있다. 한없이 많은 일 가운데 이보다 나은 것은 없으니 300년의 명맥이 오직 세 손에게 달려있다. 뭘 해도 못마땅한 아들 사도세자보다는 이렇게 영특한 손자 정조에게 나라를 물려주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세자가 지금 영조,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알고 있었나요? 사도세자는요, 어느 정도 직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같은 해 사도세자는요, 아내 혜경궁 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무사하지 못할 듯하니 어찌하면 좋을까. 이 세 손을 귀하게 여기시니 날 없앤다고 상관이 있겠는가. 그런데 이런 걱정을 하면서 또 사도세자는 기행을 멈추지 못합니다. 사도세자는요, 궁 밖에서 데리고 온 여승, 기생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신분 구분도 없이 밤새도록 놀았다고 합니다. 엄격한 법도를 지닌 궁궐에서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사도세자의 기행은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거처를 무덤같이 만드는가 하면 나중에는 아예 세자궁 근처에 땅을 파서 마치 관처럼 보이는 지하방을 만들기까지 합니다. 한 나라의 왕세자가 궁궐 안에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태자는요, 세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점점 더 많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결국 벌어지고 맙니다. 아이고. 바로 사도세자의 친엄마 영빈이 씨가 영조를 찾아가 정말 충격적인 청을 올립니다. 뭘까? 소인이 차마 이 말씀은 모자지간의 도리로 모아 못할 일이지만 옥체를 보호하고 세 손을 건져 종사를 평안히 하는 일이 옳으니 대처분을 하소서. 대처분을 하소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죽이라는 건가요, 설마? 그게 맞아요. 에? 엄마가 아들을 죽이라고요? 그 말이에요? 이게 상상이 안 되죠? 친엄마가 아들을. 이 조선 진짜 모르겠다. 친어머니가 아들을 죽여달라고 청한 충격적인 사건. 이 일이 일어난 결정적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모두가 잠든 밤 사도세자가 궁궐에서 벌인 일 때문이었습니다. 주하께서 탈을 들고 경희궁으로 가십니다. 영조가 있는 경희궁. 아버지한테? 응. 이건 안 되지. 아이고야. 문제는 이쯤에 사도태자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칼을 차고 가서 어떻게 버리고 싶다. 칼을 차고 가서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는 말이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칼을 세워서 왕을 아버지를 죽이겠다? 맞습니다. 왕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 이거는 무엇인가요? 반란이죠. 반란, 반역, 역모입니다. 네. 그리고 그 밤의 일을 전해들은 사도세자의 어머니 영빈이 씨. 그렇게 다음 날이 밝자마자 영빈이 씨는 영조를 찾아가 아들을 죽여달라고 요청하게 된 겁니다. 이후 영조는 곧장 사도세자가 머무는 창경궁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사도세자를 데려오라 라는 왕의 명령을 내리죠. 곧이어
자기 곁의 무사들에게는 칼을 빼들고 투의하도록 합니다. 왕을 중심으로 군사들이 재빠르게 움직이는 숨막히는 상황. 영조 앞으로 불려온 사도세자는 세자의 관과 옷, 신발까지 벗은 채 맨발로 엎드려 머리를 조아려했습니다. 사죄하는 뜻에서 이 돌바닥에 머리를 찢는 사도세자의 이마에선 이미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본 영조. 어떻겠을까요? 사도세자에게 칼을 집어던지며 이렇게 말합니다. 세자의 이름을 잃지는 않을 것이니 속히 자결하라. 아이고야. 아바마마, 아바마마, 잘못하였습니다. 이제는 하라 하시는 대로 하고 글도 읽고 말씀도 다 들을 것이니 이러지 마옵소서. 애원이 통하지 않자 저항도 한번 해봅니다. 소자 죄가 많습니다만 과연 죽을 죄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들의 애원과 저항에도 영조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걸 직감했을까요? 사도대자는 실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실패합니다. 왜? 그가 목숨을 끊으려 할 때마다 신하들이 이게 아닙니다. 칼을 빼앗고 돌에 던지는 그 머리를 손으로 막으면서 필사적으로 방해했거든요. 이 신하들이 말이죠. 왜 방해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신하들은 진짜 왜 그랬을까요? 왕 앞에서 이렇게 막는 거는. 아니 보세요. 막 칼을 대고 있고 막 돌로 막 찍고 있는데 그걸 그냥 지켜만 봤어. 나중에 이 사람이 왕이 됐어. 어찌 되겠습니까? 아유, 죽겠네요. 당연하죠. 그렇게 이 죽음을 두고 온갖 실랑이가 벌어지는 동안 저녁이 다가오고 창경궁 앞들에 이게 등장하고 맙니다. 바로 이 비주. 영조는 사도세자에게 명령합니다. 뒤주로 들어가라. 그리고 자정이 넘어서는 사도세자를 세자의 자리에서 폐위시키는 명령까지 내립니다. 아니 근데 이 뒤주 보세요. 이게 보기만 해도 답답하지 않습니까? 숨막힐 것 같아. 이거 완전히 이게 사실 이렇게 밀폐 공간에 들어가면 그거 엄청난 공포거든요. 결국 이 안에 들어가 있던 사도세자는 뒤주 뚜껑을 발로 빡 차고 뛰쳐 나옵니다. 세자 뒤주 밖으로 나왔다는 소식을 들은 영조는요 다시 특단의 조치를 합니다. 다시 세자를 잡아서 뒤주에 들어가게 하고 직접 뒤주를 밧줄로 꽁꽁 묶은 다음 무거운 풀더미로 위를 덮어버립니다. 뒤주 안에 들어가는 이 공간들, 빛의 공간들까지도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그렇게 8일째 되는 날, 또 하나의 왕명이 떨어집니다. 영조가 뒤주에 구멍을 뚫고 안을 살펴보라고 한 겁니다. 사도세자가 실제로 죽었는지 확인하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구멍을 좀 이렇게 뚫고 한번 지켜본 거예요. 어떤지. 이 구멍으로 살펴본 세자는 아무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영조는 또 다른 명을 내립니다. 다시 더 크게 구멍을 뚫어 손을 넣어 만져보라. 구멍 안으로 만진 사도세자. 그의 몸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영조는 그제야 뒤주의 뚜껑을 열고 사도세자를 꺼내줍니다. 이미 목숨을 잃은 사도세자의 시신, 그 한쪽 무릎은 끝내 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